너도 같이 있었어? 지금 진짜 외롭겠어요. 저녁이고 춥고 어둡고 모래바닥이고 그래서 막 아이, 그니까. 현우가 미안하다니까. 현우가 운동해서 다친 거랑 상관없대요. 아주 긍정맨이에요. 여기는 준하였으면 저 때렸어요. 진짜 내키 어떻게 할까 때렸어. 아니 많이 부러졌어. 아, 네. 아, 외부 질문. 뒤에 한 개도 안 가져오지? 문자 주세요. 한 명도 안 가져오지, 어떻게? 문자 주세요. 사진 찍었으면 보내세요. 그렇지? 교과서 학교에 말고 외부 질문. 외부 질문 사진 찍었으면 보내야 돼요. 교과서에 외부 질문 내일 보낼게요. 네. 네. 알겠죠? 네, 자, 오늘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 총 8개지? 8개 질문이지? 8개 질문 중에 1, 2번까지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로 해서 다음 시간에 해서 이제 내용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가 진짜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다이바스 알고 있지? 이제 이번 주부터 테스트가 이제 집중적으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주로 이제 설명과 이해하고 이제 기본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정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주부터 이제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 날도 와야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길 거예요. 지난주에 다못 왔지. 금요일 학원이 있는 거지. 제주에는 금요일 학원 있어. 같은 같은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야? 이렇게 둘러서 동영이가 별도 안 찾아봤어. 근데 그게 토요일 날 보충이 잡혀버려서? 토요일 날 시험 대비 있어요. 이번 주에도 있어? 네. 계속 있어요, 시험 기간. 그럼 이번 주에 막 지난 시간에도 지금 완료를 못한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일 와야겠네. 내일 학원인데 화목금토예요. 일요일이 수학하고 미쳐요. 토요일 날몇 시야? 12시, 11시, 2시 그냥 거기서 하다가 아니, 여기로 12시, 올게요. 12시. 금방 끝내요. 솔직히 한 5시간이면 되거든요. 10시에 가서 3시에 여기 오면 돼요. 3시 올수 있어요? 준아? 올수 있는데 왜안 왔어? 네? 저 오기 싫었지? 그때 네. 12시에 가갖고 5시 저 30분에 있었어요. 왔어요. 이번 주에는 3시에 오세요. 최대한 오케이? 몇 시까지 있어요? 학원에? 몇 시까지 하고? 학원에? 학원에서는 5시까지는 있을 거예요. 하, 저 다시 넘어 어떡해. 다시 넘어 지연이는 금요일은 어때? 금요일은 가능해요? 이제 따로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테스트 봐야 되는 시간이라서. 일요일날은, 아, 그냥 수학하고 일요일날 가면 안 되네. 자, 모르겠어. 둘은 토요일 3시. 동민은? 토요일에 안 돼요. 금요일? 금요일도 학원. 안 돼요 하지 말고 몇 시에 돼요라고 하세요. 8시에서 그 10시까지 있고. 어? 8시에서 10시까지 있고. 금요일날? 아, 일요일, 토요일.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1시에 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수학학원은 4시에서 1시 반까지. 그럼 밥 먹고, 너도 3시에 오세요. 맞지? 3시야. 3명은 3시에요. 도영이도 같이 와야 홍주인은? 둘다 돼요? 홍준이는 그러면 일단 금요일로 할게요. 자, 형준이하고 도영이도 같이 와요. 지현이는 다음 주에 재밌어. 금요일날 5시 반에 올수 있어요? 다음 주에 6시? 오케이. 둘다 6시 올게요, 금요일. 6시 오고, 뭐지, 동민이, 동영이, 준하, 재준이는 토요일 3시. 그죠? 자, 갑니다. 우리 9강, 이제 올림푸스, 아니, 올림푸스는 리딩 파워. 9강 갈게요. 9강에 저는 2번까지 했지. 그죠? 우리, 아니, 리딩 파워 가세요. 리딩 파워 3번까지 했어요.
진짜 아픈 느낌. 진짜 아픈 느낌. 이게. 다들 해석은 됐지? 해석 아직 안 됐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빠른 해석을 겁나게 보게 될 텐데. 말로 하는 거야? 네. 빠른 해석을 이제 겁나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자, 일단 3번.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니? 무슨 내용이야? 자기만의 우주의 사리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뭐라고? 자기만의 우주의 사리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사리 장부가 뭔데? 그까진 그까진 너 어, 또? 부강 해석을 안 했어요. 응? 오늘 챕터 리뷰랑 모의고사 할 거 아니야? 뭐라고? 오늘 해석 챕터 왜? 국어는 얘 지난 시간에 다 했었던 거잖아. 지난 시간에 솔직히 나 그 소리 나오기 했었는데 소리부터 손을 쫙 한번 펴볼래? 있는 힘을 꽉 주고 박수를 치세요. 엔터. 네. 엔터. 아니 내가 엔터를 눌렀다고. 네. 박수를 치는. 자, 갑니다. 일단 2초 줄게요. 한글 내용 빨리 파악하세요. 자, 뭐래? 실패해서 얻는 것이. 자, 그럼 우리말로 봤을 때 주제문이 어디니? 왜? 고린. 왜? 자, 놀이 도깨비 배운 학생들은 해보세요, 한번. 어? 왜? 어쿠딩 투 사람 이름. 어, 어쿠딩 투 나오고, 사람 이름 나오고. 자, 일단 여기서부터가 뭐인 거야? 예시. 예시네. 그죠? 보잉사를 예시로 들었죠? 그치? 그럼 주제문이 어디야? 여기네. 그치? 실패해서 지식이 얻은 지식이야말로 이 가장 강력한 진보의 원천이다 그랬죠. 자, 밑에 적어볼까요? 저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실패해서 얻은 지식이 진보의 원천이다. 실패해서 얻은 지식이 진보의 원천이다. 실패해서 얻은 뭐야? 실패해서 얻은 지식이 진보의 원천이다. 자, failure 형태. 실패로부터 얻은 지식이지. 되니? 이것이, 뭐래? The most powerful source of 진보의 원천. 됐죠? 가장 강력한 원천이다. 됐지?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듣겠어요. provided 형태. 이게 뭘까요? 뜻이요? 네. 지현아, provided 뭘까? 아, 문법적으로는 모르던 말. 분사구문.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provide가 좀 독특한 놈인데, provided that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provided that 해가지고 맨 앞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얘는 뭐냐면, 얘 통째로가 그냥 다 필요 없이, 통째로가 if다 라는 뜻입니다. provided that 적어둘까요? 만약에 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런데 that은 뭐예요? 접속사네. 뒤에 주어문서 나오겠죠. 그럼 뭐가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가 provided 대신에 if 대신 생략되어 있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뭐라고 생각해버려요? provided가? if다 라고 생각해버리라고. if라고, if. if가 뭔 뜻인지 몰라? 만약에 라는 뜻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해석해볼까? 뭐래? 아니야. 우리가
어, 가지고 있다면 초 이그자민이네. 뭐? 빼빼에서 그래라 혼자 하니? 무엇이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반차 자, 용기가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그러니까 실패를 들추어낼 용기가 있다면 이런 뜻인 거죠. 쉽게 말하면 실패를 들추어낼 용기만 있다면 실패와 가장 진보의 원천이다. 자, 그 다음 이것이 바로 보잉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되겠죠. 여기서 예시가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보잉사가 뭐한 이유이다가 되겠네. 그치? 자, one of plus 뭐야? 어디까지? 자, 어디까지? forms까지겠죠. 그지? 그리고 콤마 콤마는 어디? 콤마 콤마 묶어버려야겠네. 콤마 콤마. 되니? 왜 keeps야? 왜 keeps라고 써니? 뭐냐? 어? 보잉 컴퍼니니까. 됐죠? 자, 이 보잉사가 keeps a black book. 자, 블랙북은 뭐냐? 까만 책. 설마 질문에서 까만 책 이렇게 허접하게 하진 않았겠죠? 왜 뭐겠니? 네, 쉽게 말하면 그냥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냥 블랙리스트예요. 레슨은 뭐야? 교훈. 교훈이지. 자, 교훈의 책이네. 교훈 리스트네, 쉽게 말하면. 됐죠? 즉, 보잉사가 교훈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교훈 리스트야? 어떤 교훈이야? 뭐라고 대답했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문제가 아니지. 뭘로부터 배웠어? 한 단어 뭘로부터 배웠어? 실패, failure로부터 배운 거잖아. 이해되니?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빈칸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지? 아무 단서 없이. 왜냐면 핵심어니까. 핵심어는 항상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거든. 자, 근데 보잉사인데 여기서 보잉사를 설명해 놨네. 콤마 콤마가 뭐라고? 가장 큰 비행기 디자인과 설계 회사인. 됐죠? 자, 보잉은 이 다큐멘트를 계속 지니고 있었고, and 그리고 it uses it to help 그랬습니다. 있음 뭐고 있음 뭘까? 첫 번째 있음? 보잉사. 두 번째 있음? 그거 블랙리스트. 아, 블랙북. 형주에는? 지현아 뭐니? 두 번째 이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 이 두 번째. 네, 자, 일단은 대명사 선생님 항상 어떻게 찾아가라고 했어? 첫 번째. 그 해당되는 문장에서 얘보다 앞에 나온 명사 그거 하나를 찾으라고 했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고, 근데 그 안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디 봐? 앞뒤 문장 찾아가야 된다고. 그게 순서야. 그게 순서라고요. 자, 그럼 얘 가리키는 말 뭐예요? 다큐먼트네. 어차피 같은 말이긴 해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자, 이제 첫 번째 있어다가 보잉이라고 적고, 두 번째 있어다가 뭐다? 다큐먼트. 자, learn 형용어 왜? help 준사역이죠. to learn 쓰면 되는데. 되죠. 자, 현대 디자이너들이 배우도록 돕습니다. 자, from 뭐로부터? past attempt 형용어 이게 뭐야? 그게 뭔데? 실패죠. 얘랑 같은 거죠. failures 하고 얘랑 똑같은 말이네. 시험에서 이 패스트 어템트를 갖다가 failures라고 나오면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자, to do this 그랬습니다. 이 this가 가리킨 건 뭐예요? 장부를 쓰는 거. 장부를 쓰는 거야? 자, 어떤 기관이든 뭐 하는? manage to do this. 이것을
할 수 있는이죠. 이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기관이든. 나론이 나왔네. 뒤에 뭐 나올까요? 버돌소 나올 것이야, 일단은. 그죠? 자, 여기는 왜 increase is 라고 했을까요? 자, 내부터 어떻게 묶어야 돼? this까지 묶어야겠죠. 자, organization이 주어, increases가 동사겠네. 되니? 자, 어떤 기관이든 간에 increase, 증가시킵니다. 뭘? 어떤 찬스야? 성공적인 프로. 자, successful 형합팬. 얘 뭐라고 쓰면 안 되더라? 설명 나온 적 있죠? 얘 뭐라고 쓰면 안 되더라? successful. success를 사용한 형용사였는데. successive가 안 됐죠? 왜? successive가 뭔데? 연속하는, 계속하는 이런 뜻이죠. 전혀 다른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this는 뭘까요? this를 하는 기관은 성공할 것이래요. 그 실패로부터. 바로 앞 문장이 되겠죠. 앞 문장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실패로부터 배운다고 했네. 이세니? this 가르치는 게 뭐야?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 적어둘까? 자, helps 영화팬. 왜 helps라고 했을까요? help 안 되나, help? 네. increases랑 병렬. 그렇지, 병렬이지. not only, but also 해가지고, 예.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create는 왜? help 때문에. 자. 자, 환경을 만들 것인데, they can discuss and confront failure. 자, failure, 실패를 갖다가, 뭐 할 환경을? 토론하고, confront. 직면하다죠. 마주할 환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뭐 대신에, instead of denying, hiding. 자, 이슨 뭘까요? 그래서 뭐라고 쓰면 안 될까요? Then makes pure. 어떻게 시험이 나와야 될지까지도 이거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얘는 failure니까. 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자, it seems that. 무슨 말이야? It seems that. 준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할까? It seems that. 준 likes her. 됐죠? 자, 이거는 it seems that에서 it that 가져오신 주어죠. 그지?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이 준이를 갖다가 주어로 쓰고 싶어요. 준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말로 해볼까? Seems like가 말이 돼요? Seem to죠. 기본적으로 이 seem to 부정사를 취한 놈이죠. Seem to like her. 이게 됐나요? 되나요? 자, 이 구조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갖다가 주어로 썼을 때 같은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It seems that it 대신에 자, 얘 뭘 주어로 갖다세요? Software를 주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Software developers겠죠? Software developers? Seems가 될까요? Seem이 되겠죠.
그렇지, to need. 네, 쭉 기록해둘까요? 자, 이랑 software developers seem to need to keep black books their own. 됐지? 자, 4번 갑니다. 4번 무슨 내용이에요? 4번 무슨 내용? 20초. 자, 20초. 됐나요? 무슨 얘기야?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 아니에요? 네, 그냥 조금, 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고 말이지. 좋은 점, 나쁜 점.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득,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얘 때문에 해를 보는 분야가, 우려가 있다. 그 말이지. 자, 한번 적어볼까요, 밑에? 지구 온난화의 승자와 패자가 있다. 지구 온난화의 승자와 패자가 있다. 자, it is said. 무슨 말이야? It is said. 무슨 말이야? 어? 말한 것이야? It is said. 수동태니까 말이 진다죠. It is said 대신에 this is는 지워버리고 It is said that. 무슨 말이야? 뭐뭐라고 말해진다 라는 그 말이지. 뭐뭐라고 말해진다. Why는 뭐야? 동안 또는 반면에죠. 여기서 뭘까요? 반면에. 자, 위협이 되는 반면에, 자, there will be 뭐가 있대요? 승자와 패자가 있다. 됐죠? 자, winners는 포함할 것입니다. 뭘, those는 뭘까요? 뭐뭐 하면. 아하, 뭐하니? those 뭐야? 아하, those who, 몇 단식으로 많이 나오죠? those는 뭐예요? 늦은 때 많이 했을 텐데. those는 뭐야? 저. 아하. those는 people이라고 했죠. those who 나오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요. 자, 승자들은 포함합니다. those people을. 되니? 뭐 하는? 네, 저기 lived 하면 안 되나요? 이 living은? 왜요? 그 사람들이 사는. 자, 그리고 그럼 얘가,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 주어 동사, 동사가 두 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lived는 안 되겠고, 어디에 사는? 높은 지역. 어, high? 추운 지역. 추운 지역. 높고 추운 지역. 자, where는 옆에? 뭐라고 쓰면 안 돼요? where 뭐라고 쓰면 안 돼? 응? 위치 X표. 자, 축구 높은 지역. 왜 뒷문장이 어때? 완전해. 네. 자, 해석해볼까? 어떤 곳이야?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해석을 하라고. 겨울이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윈터스가? 분석해봐. 주어. 윈터스가 주어. 동사. Will shorten. 그 다음 윈터스는? 목적어인데 왜 겨울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떡하니?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따뜻함이 겨울을 줄이고. 그렇지. 따뜻함이 겨울을 줄이고. 여름을. 자, 왜 brighten이야?
뭘? 걔가 얘를 꾸며줘. 자, EN이 붙으면 뭐야? EN이 붙으면 뭐라고 했어? 아니죠. EN 붙으면 PP 아니에요. Soft 뭐야? 부드러운이란 뜻이지. EN 붙이면 soften 하면 얘 뭐니? 부드럽게, 부드럽게야? 부드럽게 하다. 얘는 make란 뜻이라고요. EN이 붙으면 make란 뜻입니다. 그러면 shorten 뭐야? shorten 짧게 하다죠. 되니? brighten 밝게 하다. 되나요? 그래서 shorten하고 brighten하고가 병렬이 되겠네. 즉, 따뜻함이, 자, 봐봐. 위너스, 승자. 승자는 어떤 사람을 포함한대?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추운 지역은 어때? 따뜻함이? 겨울을 줄여버려. 이건 이해되죠? 여기서 이제 지구온난화의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돼서 추운 지역이 따뜻해지면 어둡 게 더 많나 봐요. 겨울이 일단 짧아지면 어둡 게 더 많나 봐. 그리고, bright summers. 여름은 brighten. 활기차든 밝든 밝게 만들건 그렇게 만든다고 말이지. 자, 자, Russia in particular. In particular 뭐야? 특히 러시아에서. 이게 뭘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서. 여기 뭘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예시네. 네. 특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는 그러면 이득을 받을, 그, 지구온난화로 이득을 받을까 아니면 해를 받을까? 이득을 받겠죠. 됐죠? 러시아는 뭐한대? 뭘 본대요? 이득. Gains 영화 팬. 이득을 본다. 됐어요? 이득을 봅니다. 뭘로부터? 지구온난화로부터. 자, 그래서 뭐가 된대? To decline. 뭐가 감소해? 북극의 빙하가. 응, 북극 빙하가 감소해요. 근데 얘가 주어 어디야? 주어 뭐야, 주어? 뜨티칼랑이 주어겠죠? 더 붙었잖아, 반사가. 자, 북극 빙하의 감소가 동사는 열 것이다 그랬네. 그죠? 자, 북극 빙하가 녹으면 좋다, 안 좋다? 봐봐, 그러지 말라고. 방금 의견이 막 갈리잖아. 내 상식과 내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야. 지문 속에서 하는 말을 보라고, 지문 속에서. 지문 속에서 추운 지역이 따뜻해지면 어떻다야? 어떻다고 하고 있어? 좋다고 하고 있어, 안 좋다고 하고 있어? 좋다고 하고 있잖아. 그걸 보라고요, 그걸. 그걸 가지고 내려와야 돼. 여기서 빙하가 녹으면 어때? 좋다를 말하고 있다고. 내 생각을 넣지 마. 선생님, 빙하가 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이 글 쓰는 애는 생각이 다른가 보지. 됐어요? 자, 빙하가 녹으면 빙하의 감소가 뭐 한대요? 열어요. 뭘? Submarine Energy Reserves. 뭐니 이거? 수중 에너지. 수중 에너지? Reserve는 뭐야? Reserve가 뭐지? Reserve. 보존. 그렇지. 수중 에너지 보존 이게 뭘까? 지하자원. 수중 에너지 비축량 정도가 되겠죠? 비축 에너지겠죠? 수중 비축 에너지. 자, would open 열 것이다. 수중 비축 에너지를 to exploitation. exploit 뭐예요? 응? exploit 착취하다. 이용하다. 착취하다죠. 그러면 열어요. 수중 비축 에너지를 뭘로 열어? 어디로 열어줘? 채굴 착취로 열어준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저기 채굴되도록 열어준다. 자, 그러니까 수중 에너지를 뭐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채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지. 그래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너. 아, 도계를 요즘 이렇게 운동한 거에서? 자, 그리고, 우드가 왜 나왔지? 병렬. 너랑? 아니죠. 우드랑 병렬이겠죠. 자, what free ice bound ports? ice bound. 바운드가 뭐야? 바운드 튀다. 또 바운드 튀다. 또 자, 뭐의 PP야?
바인드 FP죠. 바인드. 바인드는 무드샷. 어? 묶다잖아. 그지? 그러면 바운드는 뭘까요? 묶기. 자, 아이스 바운드 포스는 무슨 말일까? 얼음에 묶인 항구. 그렇지, 얼음으로 묶인 항구. 즉, 항구가 배가 떠나다야 떠다녀야 되는데 얼음 때문에 묶여 있는 거지. 이해 되니? 얼음에 묶인 항구를 would free. 네? would free. 편안하게 하면 안 되지. 얘가 우드가 있는데. 우드가 있으면 얘 품사 뭐겠니? 동사겠지. 다로 끝내야지.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 어, 풀어준다 그 말이지. 얼음에 묶인 항구를 풀어줘요. 뭘 위해서? 항해를 위해서. 이해되니? N 그리고 또 우드 나왔네. 대칭이죠. Soften. 아까 EM 붙이면 뭐라고 했어? Make라고 했죠. Soften 문트샷. 부드럽게 합니다. 뭘? 시베레 환경. 버클러나 이제 자 형 앞에 뭐 나올까 이제? 좋은 점 나올까? 안 좋은 점 나올까? 안 좋은, 안 좋은 점 나오겠죠. 자, 러시아의 희망은 World Damaged. 뭐래? 피해받았습니다. By what? What 형 앞에 왜 what이에요? 바이에 대한 목적과 뒤에 주어. 주어? 네, 그렇죠. 바이에 대한 목적과 주어. 자, 2010년에 발생한 것에 예. 의해 해를 받았죠. 자, 언제? 2010년. First fires가. 자, 이 문장 왼부터 주어 공수 찾으세요. 주어요. 주어 찾아 빨리. Summer. 뭐야, summer fires야. 빨리 말해. Fires. 왜? summer 아니야? 주링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그렇지, 주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자, searing은 뭐야? 타는 듯한. 품사 뭐예요? 형용사. 어, 얘 수식하는 거지. 타는 듯한 여름 동안에. 그치? 주어는 뭐야? fires가 주어네. 동사는? destroyed는? 아, 그러게. 뭐야, 동사? 동사 뭐야? 빨리 찾아. 동사 뭐야? 빨리. 뭐? 디스트로이드. 왜? 히슨. 싸워 같이. 그렇지. 어, 완전히. 타는 듯한 여름 열기 동안에 불이 파괴시켰다. 됐죠? 자, 케어도 이거 뭐야? 아니, 누가 뜻을 몰라서 그래? 이게 뭐냐고. 병렬이죠. 뭐랑? 디스트로이드. 예, 병렬. 또. 레프트. 또. 어, 자, enveloped. 자, 봅니다. 죽였어요. 요만큼의 사람은 left a thousand homeless. 뭘? 수많은 뭘 남겼어요? homeless 뭐야? 집 없는 사람들 만들었죠. 그리고 enveloped 뭐? 수도를 enveloped 뭐야? enveloped 뭐야? 기본 뜻이 뭐야 enveloped? 얘가 envelope 해가지고 품사 envelope에서 명사로는 뭐니? envelope에서 명사로는 얘가 봉투란 뜻입니다. 봉투 뭐하는 놈이야? 뭔가를 싸는 거죠. 자, envelope the capital. 그 수도를 뭔가 감쌌다 그 말이야. 안 돼. 감쌌어요. 수도인 모스크바를. 됐죠? 뭘로? 스모그로. 그쵸? 기후변화는 짧건 길건 간에 rarely comes, 자, 얘는 바로 묶어버리고 rarely comes without a price tag 그랬습니다. price tag 뭐예요? 가격표. 뭔 소리야 이게? 가격표 여기서 왜 나와? 대가죠, 대가. 네, 얘는 대가. 자, 근데 rarely comes without a price tag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가 없이는 rarely comes 무슨 말이야? rarely가 뭐야? 거의. 거의 뭐? 거의 온다야? 안 온다. 자, 얘 부정이죠. 얘 hardly와 마찬가지로 hardly가 부정인 것처럼 얘도 부정이에요. 그래서 no나 not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안 온다야, 안 온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격표 없이는 그 대가 없이는 안 온다.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대가 없이 나온다. 즉 손해가 반드시 대가가 있다지. 됐죠? 자, 챕터를 비교합니다. 자, 챕터 리뷰 1번. 1번 무슨 내용이야? 국제기구의 이유. 중요한 이유. 응?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이유. 응. 그 없죠. 뭐, 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상호로 보내가지고 여러 국가가. 네, 그걸 좀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상호의존의 필요성. 상호의존의 필요성이야? 아, 일단 국제기구가 출연했다라고 했는데 국제기구가 왜 출연했다? 국제가 혼자서 국제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네. 한마디로. 됐죠? 적어볼까 주제? 국제협력 필요에 따른 국제협력 필요에 따른 국제기구의 출연. 이거 그 주제 쓰기 테스트 다 볼 거예요. 진짜요? 네, 어차피 주제 문제들이 꽤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자, The Rise 뭐니? 출연. 출연이죠. 자, International Organization 뭐야? 국제기구의 출연. 네, 국제기구가 출연했어요. 자, should be attributed 그랬네. attribute 뭐야?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야. 자,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는 데 지금 무슨 형태로 나왔니? 수동태 왜? 뭐뭐의 탓이 되니까. 자, attribute는 어떤 형식으로 생겼을까요? attribute? 아니죠. A, A to B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A가 B에 원인. 아니지 빙구야. 아, 이게 동시 주어냐? 뭐뭐가 이 A를 B에. 그렇지, 목적어니까 A를 B의 탓으로 하다야. 이랬니? 적어두세요. A를 B의 탓으로 하다. 자, 그러면 A를 B의 탓으로 하던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B attributed. 자, 주어는 뭐야, 주어? 주어요. A to, 아, A, B attributed. A is attributed to B. To B 한번 적어둘까, 얘? 자, A is attributed to B. A is attributed to B. 자, 국제기구의 출연은 be attributed. 뭐뭐의 탓이 되어 된다죠. 될 것이다. 자, first and foremost는 뭐야? 우선 무엇보다 우선이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to가 나왔네. 그죠? 자, 뭐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증대하는, 아니, 증가하는 상호의존의, 국가 간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의 때문, 자, 에 탓이 되었다죠. 되니? 지금 얘가 요렇게 바뀐 거라고, 수동태로. 오케이?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야?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됐지? 자, should be 했으면, 뭔가의 탓으로 되어야 한다가 되나? 자, 많은 경우에 should는 그냥 would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would나 will과 동일한 뜻으로 그냥 추측으로 많이 쓰여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이게 탓이 얘네가 때문일 것이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특히 언제 이래로? 19세기 이래로. 이런 상호. 자, interdependence네. 그죠? 자, interdependence 영화편. 이런 상호 의존인데, 자, 위치 영화편 왜 위치예요? 위치요? 주격 공개돼서 어디서 어떻게 볼까? 콤마에서?
코마까지 묶어야겠죠? sphere까지. 자,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인데, 그게 뭐야? 특히, evident. 경제, 경제적인 sphere. 기본 뜻은 뭐야? sphere. 구잖아. 근데 경제 구? 좀 이상하죠? 경제적인 영역이 되어있죠. 경제 분야에서 분명한 이 interdependence는 has led to. 이끌었다. 뭐뭐로 이끌다죠. 그치? 그러니까 뭐뭐로 이어졌다라는 뜻이 되겠네. 되니? 적어둘까요? 이런 걸 이제 해석할 때, 빠른 해석할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has led to는 뭐뭐로 이어졌다가 되겠네. 뭐로 이어졌어? 인식. 인식 어떤? 자, among policy makers니까, 정책, 이반자들. 이반자들 사이에서, awareness인데, 이 대신 뭘까요? 얘는 일단 첫 속사야, 관계대명사야. 왜? 인식에 대한 보충점. 그래서 관계, 선생님 지금 뭐 물어봤어?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물어봤죠. 뭘 보고 판단해야 돼?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보고 판단해야지. 왜 앞에 걸 보고 왔잖니? 다시. 접속사, 불완, 접속사야, 완전, 관계대명사야? 왜? 주어, 동사, 보어. 끝났죠? 그치? 얘는 뭐인 거야? 접속사.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뭘? 뭐랑 동격인데? awareness를 설명하는 얘가 동격 접속사네. 자, 자각으로 이어졌는데 어떤 자각인 거야? 이러이러이러한 자각인 거지. 됐죠? 뭐? 국제협력이? 뭘 위해서? 국가적. 자, objectiveness네. 자, objective네. objective 뭐예요? objective의 목적이라는 명사입니다. 형사로 쓰기도 하지만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복수가 쓰인 거야. 이해됐죠? 국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and 그리고 자 caring 뭐랑? caring이랑 achieving이랑 됐죠? carry out 뭐야? carry out 에헤. carry out 수행하다. 아니? 자 필수적이 돼. 뭐?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하기 위해서. 뭘? 그들이 국가적인. 자, 여기서부터, 앞에서 대결 하세요. 뭘 수행하기 위해서? functions. 기능을, beyond는 뭐야? 넘어서. 넘어서가 무슨 말이지? 더 멀리. 아, 이거 이 beyond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국가. beyond는 어느 수준을 뛰어넘어서라는 뜻이에요.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 어느 수준을 뛰어넘어서야? 국가적. 그들, 나라의 자원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거,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뛰어넘은. 이랬나요? 자, thus, for instance 나와가지고, 뭐야? 이게 두 개나 나왔나? 둘 중에 어떤 게 메인일까요? 따라서 일까요? for instance 일까요? 뭐야? 앞에 다 말해봐. 왜? 결론 내는 거 아니에요? 자, 뭘 결론 냈어요? 저 앞에 있는 것을 통틀어서 그니까 하고 뒤에서 그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우주 프로그램 그런 예를 들어줘. 저기. 아니 그니까 너스야. for instance야. 나? 네. 자, 그래서 메인으로는 예, for instance죠.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앞에 이제 구체화 시켜버렸잖아, 이거. 앞에에 나온 말을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걸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말이야 너무 뭐한데? 너무 비싸요. 투투죠. 너무 비싸요. To be born. 아, 얘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born 뭘까? 기본 뜻이 뭐야? 맞아요. 일단 bear의 pp 형태가 born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쓰이죠. born에서 born은 요거랑 두 가지 쓰이죠. bear에. 그래서 pp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pp가 아니죠. 그 명사로서 얘는 부담이라는 명사죠. 명사네.
너무 비싸서 뭐가 돼요? 한, to be a student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슷하게. 그러니까 to be born 부담이 된다 그 말이야. 그죠? 너무 비싸서 부담이 돼. 뭐 누구 여기서? 한 나라에 돼. 한 나라에게는 얘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가? 국가는. 응, 국가들은 are compelled 강요 받는다. 뭐 하도록? To join forces 힘을 합치도록. 국가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런 operations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됐지? 자, 2번 갑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2번이요? 네. 대중매체나 그런 거에 발달로 고유한 유산이 그거 되고 있대요. 그거 되고 있어요? 개 소리야. 그거 되고 있다가 뭐야. 고유한 유산이 뭐. 단어 생각이 안 가네. 아, 그 고유한 거를 잃어가고 있대요. 대중매체에 발달로 어느 나라야? 스웨덴. 스웨덴에 오지에 있는 그 고유한, 그, 고유한 문화? 그게 뭔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 언어가 없어지는 거죠? 자, 봅시다. surrounded by 영화 팬. 뭐야? 둘러싸여진.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나 보죠? 자, 시도인데, to preserve. preserve는 뭐야? 보호하기 위한. 아까 나왔던 단어죠? 자, 20세기까지, 약, 뭐, 얼만큼에? 1800에. 그 spoke a language. 말했다. 이렇게 불리는 말을 말했어요. believed. 형광펜. 왜 believed야? 저 언어 수식. 어? 저 분석은. 그래서? 언어를 수식. 불려지는 이니까. 저 언어 불려지, 아, 믿어, 그렇게 여겨지니까. 언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언어가 몸 뒤에 있는 걸로 여겨지는 거 아니에요? 자. 자, 뭐라고 여겨지니? 가장 가까운 후야. 가장 가까운 디센던트 뭐야? 자, 가장 가까운 후손. 이게 뭐의 후손이야? Of all Norse 그랬죠. Norse는 뭐야? 모르겠어요. Norse. 근데 밑에 해석은 뭐래? 스칸디나비아. 뭐래 이게? 해석 못했어요. 아, 예. 쉽게 말하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형용사 형태예요. 형용사니까 Korean 하면 Korean 하면은 한국의 또 한국인 다 되잖아. 한국어까지 마찬가지예요. 노르웨이어 노르웨이의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여기서는 얘는 뭘까 그러면 노르스는 사람 언어 소유격 뭐야? 사람 언어 뭐야? 언어지. 노르웨이어야. 노르웨이어의 후손이면 얘는 언어일까 사람일까? 저 사람. 노르웨이어의 후손이면 언어야. 네. 노르웨이어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의 디센던트야. 언어야 얘도. 얘도 언어에 가장 가까운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뭐? 랭귀지인 거지 얘. 이해되니? 이해됐죠? 자, beautiful top, beautiful complex tongue. tongue은 뭐야? 언어겠죠? 자, preserved 영어 팬. 왜 preserved라고 했었을까요? 어? 왜 preserved라고 썼어? 응? 왜 preserved라고 썼어? 자, remain 뭐니? remain. 몇 형식이죠?
아마 문장 형식 3를 보면 쓰이는 할 거예요. 예, 2형식 동사죠. 2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비동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2형식 동사는 그냥 비동사랑 똑같을 거야. 2형식 동사 PP 나오면 얘는 그냥 PPP라고. 이해되니? 보존된다야. 이해됐어요? 자, 어웨병과 벤. 자, had girl did 그랬습니다. 왜 had girl did라고? 무슨 형태 썼어요? 과거 완료를 썼네, had girl did. 왜? 왜 had girl did라고 썼지? 지켜주었어. 아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야, had pp는 어떨 때 써? 아, 말하는 것보다 더. 그걸 아는데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다시 한 번. had pp는 어떨 때 쓰나? 앞에서 말한 것보다. 아하, 다시 정확하게. 헤드 PP는 어떨 때 쓴다? 자, 시제가 있습니다. 얘 현재. 얘 뭐예요? 과거. 얘는? 대과거. 대과거 어떻게 써요? 대과거? 헤드 PP. 다시 대과거는 어떨 때 써요? 과거. 그렇게 말해야지. 그게 나와야지. 왜냐면, 이 과거가 기준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얘가 없어봐. 이게 뭐야? 그냥 과거야.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head pp를 썼다는 건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야, 무조건? 과거.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보다 더 과거다라는 뜻이라고요. 뭐보다 더 과거네? 비번. 뭐보다 과거야? 네? 뭐보다 과거인 거야, 얘는? 비번. began이죠. 자, greater mobility and mass media. 그러니까 자동차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발달하고 핸드폰 발달하니까. 그치? 핸드폰 발달하니까 요것들이 출현이 began, 시작했어요. overcome. 극복했어, 장벽을. 그니까는 장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지? that had guarded. 뭐 하고 있던? 지켜왔다. 뭐보다? 다시 뭐보다 과거야? 저, began보다 과거인 거죠. 이해되니? 과거 동사보다. 그 문장에 있는 과거 동사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자, 얘는 왜 fewer야? 된. 된 좋은데 왜 fewer 쓰세요?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가? 사람들이 셀 수 있으니까 fewer 썼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동사를 뭐 썼어요? speak라고 공수동사를 썼죠.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신경 쓸 수 있어요. less than 60 children 그랬습니다. 60명보다 적은이죠. under the age of 15살. 15살 아래에 이하 60명 아이들보다 더 적은 아이들. 동사 뭐예요? 동사? are. 왜 are 썼을까? 60명 아이보다 더 적은데 왜 less를 썼어요? 정확히 추정을 썼어요. fewer 안 쓰고 왜 less를 썼어요? 정확히 추정. 어? 자, 봐. few와 셀 수 없으면 뭘 써요? little 쓰죠. 자, few의 과거는, 비교급은 뭐예요? few. fewer. little의 비교급은? less. 그치? 근데 얘는 왜 less를 썼냔 말이야. 그리고 동사가 복수동사고. 왜 그랬을까? 레스에 대한 한 가지 더 쓰이는 곳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more. 반대말 뭐예요? more. 더 많은. 더 적은 뭐야? 뭐뭐 이하. 얘는 뭐뭐 이상이고. 뭐뭐 이하? 레스죠. 60명 이하라는 뜻이네. 이해됐나요? 얘는 more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급을 쓰는데 more than이 아니라 그냥 less than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니? more의 반대로. 됐죠? 자, 3번 갈게요. 자, 3번 무슨 내용이에요? 병원 좀 나가게 해달라고. 병원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편지 쓴 거죠? 애 못 가게, 가게 좀 해줘. 뭐, 그거잖아. 자, 여기는, 얘는,
딱 그냥 문법을 딱 한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해석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문법을 딱 한 개만 말하고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기는 왜 투부정사 썼어요? 올라오고 올라오고 근데 올라오고 수동 들어서 해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에 있던 놈이 투부정사 내려온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 허락 자 were not allowed 그랬어. 허락하지 않았다야? 허락받지 않았다. 허락받지 못했다. To take him outside us. 바깥쪽으로 밖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되죠? 자, not to take him open. 왜? told가 사용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빨리 말해. 준아도 이제 대답을 좀 해야겠는데 준아 생각을 멈춘 것 같은데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적으면 안 돼요. 조금 계속 대답했으면 이제 준아가 계속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대답해. 왜 나 또 대기야? 그러니까 왜? 어쩌라고? 가. 투 부정사를 목적에 보였지 않는데. 저도 저 사용시 아니에요. 태어. 어디 있어요? 태어 어디 있었어요? 암기한 것 중에? 사용식에도 있었고, 또. 우형식 어디 있어요? want, allow, tell, get, ask. 나머지 동사네. 이쪽 동사예요? 우형식 동사. 됐나요? 그래서, 투부정사 부정 어떻게? 나만 붙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I told him that. 난 그에게 말했어. 이유가 누굴까요? 힘은 누구고? 아들. 야, 둘 다 아들이야? 힘은 누구야? 힘이 아들이고, 유는 선생님. 누구? 의사. 미스터 랄프가 되겠죠? 네. 이해되니? 네. 자, 얘한테 말했어. 선생님이 he told us, 우리에게 he told us 말했어. 뭐라고? Not to take him. 데려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죠? 자, to travel 영어팬 왜? allow 때문에. 자, to go 영어팬 왜? allow 때문에. 됐죠? 네, 얘는? 네, 그밖에 없어요. 질문 쉽잖아, 그지? 안고 그냥 오형식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자, 4번. 4번 무슨 내용이야? 내가 평소처럼 놀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여행을 다 했으니까 오늘은 우아하게 살지. 와, 그랬으면 좋겠지. 네. 그런 날이 언제 있을까 우리도? 생일이 시험 끝나고. 오, 생일에 그렇게 돼요? 생일이. 생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생일이. 다 받아주는 날. 야, 다 받아주는 날이야? 그래, 꼬장 부려? 아, 그래? 그럴 때가 언제 있을까? 우리도 그런 때 있으면 좋겠다잉? 세계 멸망 하루죠. 그래요? 갑자기 그런 영화가 생각나네.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투모로우 알아? 네. 뭐야? 싹 다 얼어버리는 거. 그거 원래 제목이 뭔지 아니? 원래 제목이 The Day After Tomorrow예요. 원래 영화 제목 The Day After Tomorrow 뭐야?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이죠. After 빙구야. 내일 The Day After Tomorrow 오늘의 내일 전. 너 오늘의 내일 전? 죽을래? The Day Today 말고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다음 날. 그게 뭔데? 모레. 쉽게 말하면 모레야. 원래 제목이 모레 이거거든? 내일 모레 지구가 망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영화야. 근데 원래 제목은 모레인데 한국으로 가져오면서 야 한국 사람은 안 돼. 한국 사람은 내일 모레라고 하면 하나도 급하게 생각 안 해. 그래가지고 제목을 바꿨어요. 투모로우라고. 재밌어요. 그거. 옛날 영화 아니에요? 옛날 영화지. 옛날 영화인데 우리 좀 아는 거 보니
재밌나 본데,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자, 할아버지가 끝냈고, 집어들었고, 그리고 took off. 이게 뭘까요? took off. took off. take off. 뭐야? 가지고. take off. 아, 벗다. 맞아요, 또. 너 자꾸 그럴래? 자, 보세요. 아, 확인하다. 자, 봐봐. 좋아. 비행기가 있다, 쳐. 슈. 비행기가 있어요. 오. 나 몰라. 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일단, off의 뜻이 뭐니? off. 끝 아니죠? 기본 뜻이 뭐야? off의 반대말은 뭐야? 아, on. on은 뭔 뜻이야? 시시다. 빙구야, 진짜. 그러지 말라고. 아, 뭔가 들어가다. 뭔가에 하나. 에이, 정말. 어는, 시계가 있어요, 벽에. 뭐라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 언더월이라고 하잖아. 왜 언이야? 제가 위야? 언더에 붙어 있을 때 언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플은 뭔 뜻일까?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라고요. 떨어져 있는. 자, 이 take off 하면 뭘까? 비행기랑 관련되면 이륙하다가 돼요. take off. 왜 벗다가 될까요? 네? 왜? 내 몸 떨어져 나가니까. put off. 뭐야? put off. put off. 연기하다요. 연기하다. 미루다. 오늘 말고 떨어뜨려서 다른 날로 연기하다. 되니?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비행기는 아닌 것 같고, 할아버지가 일을 끝내서 took off. 그렇지, 떠나다가 되겠죠. 이해되니? 잘 적어두세요. 이거 잘 몰랐던 학생들은. 자, 이거 볼까요? He said, he'd be back.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드. 왜 우드야? 뭐 할 거다. 근데 왜 우드야? 미래 완료. 뭔 소리야? 그 우드가 미래 완료야? 정신 안 차릴래? 자, 봅니다. 현대야. 미래 어떻게 표현해요? 미래.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프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미래죠. 그치? 자, 그런데, 자, 이게 현재고, 과거야. 과거 시점에서 미래는 뭘까요? 어?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미쳐버립니다. 현재를 걸친. 봐봐. 많은 학생들이 과거보다 미래면 현재죠. 그런데 얘는 현재인가? 얘 과거의 미래가 아니야. 맞아요. 이때보다 미래가 아니야. 맞아요.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얘 근데 현재야? 아니잖아. 맞아요. 과거의 미래는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의 미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렇게 표현하겠지. 그치? 자, 근데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뭐라고 써요? will이라고 쓰죠. 그치? 그럼 과거 시점에서 미래는 뭐라고 쓸까요? 네, 우드라고 씁니다. 그렇구나. 되니? 자, 보세요. 여기 봐봐. He'd be back 그랬어요. He would be back 그랬잖아요. 왜 will be back이라고 하지 않고 우드라고 썼을까요? 과거형. said 때문인 거지. He said that 하고 주절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점에서 말한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치? 그가 돌아올 거라고. 자, 빨리 집에 가세요. 자, 원은 뭘까요? 왜 원이라고 썼을까? 오늘 했는데 말고 대답을 하라고. 뭘 지금 생각해, 그럼 판단해. 어? 그래, 부정대명사 원인데, 그러니까 얘가 대명사니까 가리키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대명사는 무조건 뭘 찾아야 돼? 명사 찾으라고. 그렇지, response지. 적어둘까요? 오늘 했는데 하지 말고 빨리 적어두세요. 할아버지의 반응은 was one. 뭐였다? 반응이었다지. 할아버지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 내가 듣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할머니의. 미안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여기는 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는 뭐냐고? 얘는 우드 피피? 이게 뭐야? 들어보지 못했지. 이게 얘 뭐냐고 얘? 헤드겠죠? 헤드 피피겠죠? 왜 헤드 피피를 썼어요? 경험. 네벌. 헤드 피피는 어떨 때 써? 아, 광어보다. 그걸 하라고. 자꾸 딴 소리. 에스크드. 뭐? 에스크드보다 더 과거에서. 그 문장에서 먼저 찾으라고 했죠. 워즈였겠죠. 그지? 워즈보다. 그냥 그 반응보다 내 그 반응이 내가 그 이전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되니? 자, 여기는 왜 head gathered라고 썼을까요? 그렇지, explained 보다. 과거. 자, 이 fed는 뭘까요? 아니, 그런데 왜 fed라고 썼을까요? 뭐랑? 그러면 뭐인 거야, 얘는? 원래 뭐랑 공통이야? had gathered and had fed가 되는 거지. 됐죠? 자, we'll have to milk. 그랬습니다. milk 뭐예요? 우리는 have to milk. 우리는 우유해야 한다. 우유를 짜야 한다. 자, 얘 뭔 뜻일까요? 우유를 짜다. 우유 짜다라는 동사죠. 네. 그치? 자, she meant it. 그랬습니다. I mean it. 하면 뭐야, 이거? mean. 바로 의미야. 그녀는 그것을 의미했다야? 자기가 말한 대로. 뭘까, 이게? I mean it. 바로 그거야. 진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I mean it. 내가 그것을 의미했으니까 난 진심이야. 라는 뜻이야. 얘는? 진심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모의고사 할게요. 뭐예요? 모의고사 23, 28까지 가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 더 쉬운 것 같아요. 모의고사 쉬워. 왜 이렇게 어려워?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에이, 그렇지도 않아. 해보면 또 안 그래. 다 해봤잖아. 그러지 마. 다시 안 돌아와서 슬퍼요? 다시 안 돌아와서 슬퍼? 자, 우리 몇 번이 23번 봐야죠. 자, 23번 갈게요. 3일 동안 뭐지? 김희주 불쌍. 자, 23번 무슨 내용이야? 23번이요? 네. 너무 드라마틱한 상상을 한다. 드라마틱한 상상을 하는 거야? 이거 올림부스, 아 뭐야, 모의고사 답의 제목이 그래요. 뭐라고?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상상을 하고 일어날 일.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다섯 평가를. 네, 그거잖아. 네. 뭘 과대 평가하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 극적인 일. 극적인 일을 과대 평가하고 일상적인 거지. 일상적인 일에 대해. 일상적인 게 아니라, 일단 얘는, 아, 지금 여기 귀 사라져버렸네. 일어날 법한 일. 오른쪽에 보면은 적혀있죠. 밑에서 한번 한글 보내서 볼까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극적인 것에는 과대평가하고 가능성을 보여 조용해 보이지 않는 건 우리의 몸이죠.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어볼까요?
극단적인 것은 과대평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아, 극단적인 걸 없다. 극적인 거겠죠?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극적인 것에는 과대평가. 자, 내용은 다 파악했죠? 자, 이 대문 뭘까요? 대문 뭐야? things죠? 자, 여기서 한번 좀 볼까? 왜 using을 썼어요? 사용하여. 어? 그러니까 왜 using을 썼어요? 왜 using을 썼어? 누구 행동이야? 위의 행동이죠? 네, 위의 행동으로서 using을 썼습니다. 자, don't happen 뭐라고 쓰면 안 될까요? don't be happen 같은 건 없죠? 뭐라고 쓰면 안 될까요? 뭘로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무슨 형태로 쓰면 안 된다? 수동태. 수동태 쓰면 안 된다. 왜? 해프니? 자동차. 자동차니까. 뭐라고 쓰면 안 되냐고. 아, did not be happened. 와, 나. 아, don't be happened. 이런 말 알고 응용 못 하니? 네. 수동태, happen을 수동태 써봐. 자, 주어가 things다. 데이라고 치고, 자, 데이 해픈입니다. 수동태 해봐. 주어가 데이라고 수동태 해봐. 아니, 데이를 주어를 쓰고 해픈을 하고 해픈을 수동태로 써보라고. 데이 수동태 써보라고. 해픈을 수동태 어떻게 써? 주어가 데이일 때. they are happened 하면 되겠죠. 부정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they are happened를 뭐라고 쓰면 안 될까? 부정으로 하면 될까요? aren't happened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쓰면 안 될까? 이게 뭐라고 나올지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고. 이게 뭐라고 쓰면 안 될까? 왜냐면 happen 긍정일 때는 애들 뭐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힘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부정일 때가 문제야. 부정일 때 시험에 내기 지금 이거 너네 지금 요걸 갖다 시험을 딱 내면 지금 다 털리게 생겼어. 시험 뭐라고 쓰면 안 될까? 수동태 부정 써보라고 이거 방금 했잖아. aren't happened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되니? 얘는 왜 more frequently라고 썼죠? 그니까 왜 frequently라고 썼나고. frequent라고 쓰면 안 돼? 뭐가? 왜? 왜? 아하, 그렇지. happen 때문인 거지, happen. 뭘 때문 아니야. 무조건 뭐 때문인 거야? 동사 때문이라고요.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라 몇등 동사가 아니니까 이형식 그리고 보호를 쓰는 동사가 아니니까 보호를 쓸 때만 형용사 쓰잖아. 이형식 오형 동사가 아니니까 이해 됐나요? 그 판단을 잘해야 돼. 왜 more easily야? 왜 more easily야? 방금 했잖아. imagine이 이형식 오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thanks 놓으면이 thanks가 뭐예요?
덕분에 프레저디스 영화 팬. 뭐 덕분에?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우리는 삶을 여행하는데 incorrect 영화 팬. 원? 부정확한 위험해. 자, 따스 영화 팬. 따라서 우린 뭐한데? overestimate. 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overestimate. 또 뒤에 반대말 뭐가 나올까요? underestimate 영화 팬. 자, 어떤 위험에서 being. 왜 being을 썼어요? 일단 being the victims에서 희생자가 되는 뭐 것의 위험을 과대평가한다죠. 비행기나 극적인 것들,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평가절하에 뭘? less spectacular 그랬습니다. spectacular는 뭐예요? 극적인. 쉽게 말하면 뭐냐면 스펙트가, 이 스펙트가 뭔 뜻이냐면 뭐냐? 스펙트가 뭔 뜻이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스펙트럼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스펙트럼, 빛의 이거잖아. 다 보다라는 뜻이라고, 스펙트가. 되니? 그래서 덜 눈에 띄는 것들. 눈에 띄는 means는 뭐예요? 방법인 거죠, 수단. 자, 왜 여기는 뭐치라고 썼어요? 아하, 빨리 말해라. 왜 뭐치야? 뭐? rare. 비교급 강조죠? 자, 왜 뭐치야? 비교급 강조해놨으니까. 자, 우리는 뭐하니? downgrade. 평가절하를 합니다. 뭘? anything invisible, silent. 네. 자, once 영화 팬. 가리킨 말이 뭐예요? 원스 가르친 말이 뭐야? 봐봐, 원스야. 원스라고, 뭐야? 우리 뇌는 상상합니다. 인상적인 결과들을 더 잘, 뭐보다 일반적인 아웃컴스죠. 자, 마지막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무슨 내용이야? 질문이 하는 습관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 네, 질문해라가 되겠죠. 네, 자, 빨리 갑시다. 자, 질문하는 습관은 트랜스폼스 뭐한데? 바꿔요. 인투 나왔네. 인투는 어떨 때? 변화할 때. 트랜스폼 A, 인투 B죠. 그죠? 바꿉니다. 자, 왜 to have라고 써세요? force, 오형식. 오형식. 됐죠? 자, 왜 more effectively라고 써세요? 왜 more effectively야? 응? 뭐 때문에? 왜 more effectively야? 아, 뭐 때문이라고 했어? 찾으라고 그러면. listen 때문일 거 아니야. 됐죠? 자, 일단. 잠깐. 네, 자, 그 다음. are supposed to 뭐니? 하기로 되어 있다, 인 거죠. 그치? 근데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자, listening까지. 근데 listening to죠. listen to. listen to가 뭐뭐를 듣다가 되겠죠? 듣기로 되어 있을 때. 자, 왜 what이에요? 뭐? 앞에 보어랑 보어, 주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봅시다. 얘가 뭐니? 이때. 뭔데? 강조. 아, 가조진. 두 개 말해놓고 그 중에 아무거나 맞아라 하지 말고. 아, 강조군이에요. 왜? 자, 얘 이때 강조죠. 주어 뭐야? 그럼 이 문장이. 주어 뭐야? 맞죠. 아, 그렇지. 얘가 주어죠. 동사 뭐야? 맥스가 동사네. 됐어요? 자, how well you will convert. 왜 이렇게 썼을까요? 뭐라고 쓰면 안 될까요? 아, how well 뭐 빨리 말해. Will you? 그렇지. How you will 아니지. 주어가 뭐야? How well. You 주어 동사. Will convert 의문사 뭐야? How well이 의문사라고. 됐지? How well will you convert XP? 자, what 영어 pen? 왜? 뭐뭐? 목적어? 목적어 되겠죠? 자, convert가 뭔 뜻이에요? 바꾸다. 그래서 뭐 나왔어요? into도 나왔죠. 네? 자, if you are constantly engaged in, are engaged in 무슨 말이야? 참여하다. 근데 are engaged인데, engage가 참여하다고? 참여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여되다. are engaged인 수동 틀었었죠. 참여되다. 빠지다. 빠지다, 몰두하다인 거죠. 이해되니? 자, 뭐해? asking yourself questions 그랬네. 아니죠. asking이 동사, 만약에 동사면 질문하는 동사면 io, dio죠. 사용시 동사. 너 자신에게. 됐지? 자, a bit more interesting. 너 pen. 자, what you want pen? 왜 what이야? 자, 저기 여기도 what. 그쵸.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뭐가 될 필요가 있니? Stop provoking. provoke가 뭐야? provoke. 일으키다, 유발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need to be,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자, 생각하는 것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는 거지. to be ing예요. 그죠? 너는 생각하는 것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계속 뭐 해라야? 질문해라. 질문해라. 됐죠? 자, 자, 그 테스트 다 완료된 학생 있나요? 아직 안 됐죠? 자, 코칭용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숙제는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우리 빨리 자리를 비워줄까요? 다른 학생들 들어와야 되니까. 동영이 독감이래서 동영이 독감이래요. 독감이래요. 어이, 안녕. 독감이래요. 한 3년 동안 못 오고. 그리고 제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기침 안에 있으면서. 근데 기침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머리만 계속 아파해가지고.